하는 거야? 아침 먹고 있어요.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데? 몰라요. 12시까지는 안 들어왔어요. 거의 2시나 다 됐어. 어머님 잠 설치셨어요? 화장실 갔다 오는데 들어오는 소리나 그래 시계 봤지. 아이고, 어디 냉면 잘 그런 데 없나? 아유, 날도 수산한데 무슨 냉면이에요? 냉면이 원래 겨울에 먹는 거지. 작년 북한 방문했을 때 옥류관 냉면 참 맛있었는데. 그렇게 맛있어? 네, 거기는 냉면 사리를 그램으로 주문을 받거든요. 신화일보 윤회장에 그냥 100g만 주문한 거예요. 누가 그렇게 적은 줄 알았나? 요만큼이에요. 그런데 그냥 국물 맛도 좋고 고명 맛도 좋고. 아이고, 200g 정도는 시켰어야 했는데. 언제나 통일이 될는지. 통일돼서 그런 냉면도 국제화해가지고 외국에다 지점 차리고 하면 좋잖아. 그러게요. 좀 앉아봐. 어제 술 많이 먹었니? 예, 조금. 한깍 두둑히 받았어? 예, 넉넉히 주셨던데요. 뭐 얼굴들 안 붉혔지? 예, 분위기 좋았어요. 아주 재밌었겠네. 아, 참 어머님, 예영이 이따 올 거예요. 뭐 상의할 거 있다고. 오늘 비번 아니냐? 당번이에요? 전에 약혼하던 얼굴이야. 웃는 것도 없고 묻는 말이나 그저 대답하고. 결혼하면은 낫겠죠 뭐. 결혼보단 자기 자식 낳아야 돼. 그럼 웃음꽃 피어.